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온 논뚝 조성기입니다. 논 두둑을 만들어주는 작업기입니다. 논뚝 조성기를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이유는 논뚝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모내기를 준비하는 봄에 논에 물을 받게 되면 손볼때가 많이 생깁니다. 논뚝을 해놓지 않고 손을 보게 되면 물이 넘는 낮은 곳, 무너진 곳을 일일이 삽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안 했을 경우 들쥐 구멍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물에 논을 받아놓고 들쥐 구멍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막아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논뚝 조성기 작업이 되는 곳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논뚝을 보시면 풀들도 많이 있는데요. 모를 심을 때쯤이면 이 풀들이 많이 자라서 모를 심고 깎아줘야 하는데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당분간은 풀이 없어집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물을 받았을 때 논뚝이 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지만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걸어가게 되면 푹 슬러지처럼 흘러내려갑니다. 논뚝을 치는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일찍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이유는 할 때는 이렇게 매콤하게 잘 돼도 봄에는 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 갈라지고 풀이 없을 때 했다 해도 풀들이 할 때는 촉촉해져도 해를 보면 말라지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시기는 모내기가 준비가 되어 가고 가까워질 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 논을 보시면 논뚝 만드는 곳은 로터리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논뚝 만드는 곳에 로터리를 쳐놓고 하면 흙들이 잘 모아져서 뚝이 잘 만들어집니다. 논이 너무 말라있을 때 하는 것보다 비가 적당히 온 뒤에 땅이 촉촉할 때 하면 더 잘 만들어집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왔기도 했고 모판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며칠 뒤에 물을 받고 로터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딱 시기적으로 논뚝 만드는 게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어른들은 남들이 농사일 뭔가를 시작하면 마음들이 다 바빠집니다. 그런데 절대 바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농사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만의 농사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계획한 날에 하면 됩니다. 논뚝 조성기를 이렇게 해놓으니 물 대놓고 물 안 차서 논뚝 돌아볼 일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논에 논뚝을 다 정비했습니다. 논뚝 조성기 작업기는 지역 임대사업소에 1일 1만원뿐이 안 하기 때문에 1톤 포터만 있으면 빌려다가 편하게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논뚝 정비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함께 농촌브라더 농촌 일상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